정작 이제 홍상수 감독, 김민희 씨가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K스타 기자 여러분이 정말 백방으로 뛰고 있잖아요. 두 분의 목소리를 좀 담기 위해서.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 하잖아요.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자택을 좀 찾아가 봤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? 집 앞에 신문이 막 놓여져 있고 그래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째 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 관계자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더니 홍상수 감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왕래를 안 했던 것으로 좀 보였고요. 혹시나 해서 정말 배를 눌렀는데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. 그래서 안에서 갑자기 누구세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남성이 여성이요? 여성이요. 예. 근데 그분이 바로 홍상수 감독의 아내였죠.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. 다만 이 문을 사이에 두고 30분 넘게 이제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. 남편의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한 아내의 입장을 좀 전해드릴 수는 있었고요. 근데 다만 아내분께서 더 이상의 언론 보도가 나가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기사화하지는 않았고요.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 입장은 분명해 보였고 집에 갔을 때 딸도 있었거든요. 딸의 입장도 좀 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내와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 좀 분명히 보였습니다.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두 사람이 예상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이렇게 계속 침묵을 지키는 건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승욱 씨 생각은 좀 어때요?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하루빨리 아내와 딸 품으로 돌아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드라마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극중 사이의 불륜을 알게 된 고두심 씨가 남긴 말이 있어요. 불륜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. 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대사가 정말 딱 맞다고 생각하고요. 네.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절절한 사랑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배우자들에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네, 남기는 거라면 그건 정말 로맨스가 아닌 불륜이고 치정극으로 저는 끝나야 된다고. 뭐 치정극이기도 한데 불륜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리에 어긋난다는 말이거든요. 사랑이 아닌 건 아니고 공유 씨가 나온 영화 남과 여를 보면 둘 다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에 빠져요. 근데 결말은 서로의 가정에 돌아가는데 댓글들 반응을 보면 이게 뭐야? 뭔가 기대라는 거죠. 사람의 심리가.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더 힘들어지기 전에.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사는 게 왜 애매한지 모르겠다. 적응하면 다 해줄 수 있어. 도덕적으로 완성된 결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또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기도 하는 게 불륜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저도 마음이 상처 크겠죠.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. 예. 각자 뭐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. 네. 예. 그럼 우리 이제 막내 기자님, 조세 기자님의 사랑과 불륜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최소한 자기 네. 자식과 그 아내분한테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떠나면 모를까 지금 나 몰라라 하고 가신 거잖아요. 좀 그런 거에 대해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불륜이죠. 쉽게 말하면 불륜 자체가 배신이에요. 불륜에서 만난 커플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.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불륜이 될 수도 있고 불륜이 로맨스가 될 수 있을지는 정말 궁금합니다. 과연 그게 될까?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중혼을 금지했다는 건 분명 혼인의 존엄성도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. 이런 사실이겠죠.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다면 그 사랑을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. 해봅니다.